국방부 장관님,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란 건 분명하다면 한미일 사이의 군사동맹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사이에 특히 또 한일 사이에 또는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려면 조약을 맺어야 되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4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7월 22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장관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국 국방부 장관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3국이 장관들이 하면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진전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후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조치 없이 장관 3명의 서명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까? 뭐, 3국 중에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돌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되돌리십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이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을 아시죠? 네. 오늘 네, 알고 있습니다. 출석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방연구 2024년 글에서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화하려는 유엔사의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이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 기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다 라는 글을 쓰신 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모르십니까? 2024년 최근이고 이분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고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지금 그 모니터에 나온 건 보이시죠?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논문은. 이분의 글을 합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 적어도 임기훈 안보실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의 글에 따르면 사실상 군사동맹 체제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만 보십시오. 지금 임기훈 장군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를 만들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장관께서는 요미우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문서를 통해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하고 오셨죠? 맞죠? 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추미애 의원님께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 다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실 것이고 여기에 이 문서에 이 MOC, TSCF MOC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담고 있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협력각서는 아니, 일정에 제가 출발을 했고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그 문서에 담겨 있다면, 왜냐면 그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담겨 있다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3국이 이 네.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미국, 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서인 게 한미일 사이의 안보 협력 관련해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문서인데 되돌릴 수 없는 협력 각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한미일 관계에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적어도 국회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게 국가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이 회의를 전환해서 비공개라도
극소수로 비공개라도 해서 협력각서의 내용을 보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내용에 국회 비준 표현이다. 그 내용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이 저희도 모르죠. 국민도 모르죠. 그 안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은 없다고 하셨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맞죠? 저 조국 의원님. 네네. 예, 저 대 그 아니 제 말씀만 윤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기관 간의 약정을 가지고 내용을 봐서 국회 비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합의 문서에 법적 지위를 가지고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식은 협력각서 MOU라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국방과 한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죠. 그다음에 말씀 이제 공개 못 하시겠다는 건데 이 협력각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전제하더라도 백보 양보해서 기관 간 약정에는 속하죠. 기관 간 약정이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기관 간 약정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4조, 14조 등 그 훈령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령에 따라 지금 말은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국회 비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그 절차, 저 훈령에 따라서 이 약정에 따르게 되면 유효 기간이 포함되게 돼 있죠. 14조 2항에. 그죠? 그렇다면 유효 기간이 이 협력 각서의 유효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세부적인 그 유효 기간도 말할 수가 없습니까? 내용 말고 유효 기간도 한미일 사이에 지켜야 될 보안입니까? 내용 말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관련자한테 유효기간 확인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관 계시죠?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마이크 드리십시오. 예. 국방부가 기간 간 약정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실 기타 관리 부서로부터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검토해야 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받아야 하고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공사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이원 협력각서를 검토했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서가 기관과 약정을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1년 단위?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법무가 법무관리실 업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검토 문서는 저희가 문서관리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조차도 아마 지금 한미 간에 포함되어 있는 조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님 혹시 보충 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한 가지만 적답을 좀 드리죠. 네, 장관님 말씀하시죠.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1년 단위고요. 1년 단위하고 3국의 이견이 없으면 또 1년이 연장되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